누나 저희 샤이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누나 너무 예뻐. 이제 신개념의 3세대 누나 킬러 컨템포러리 그룹 샤이니가 등장했습니다. 누나 너무 예쁘란 노래로 전국 누나들을 혼란과 착각 속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들이죠. 누나들의 로망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누나는 샤이니입니다. 아, 샤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기를 가장 실감할 때는 언젠지? 네, 네. 저희가 팬사인회를 가졌었어요. 오, 팬사인회를 가질 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그렇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네. 지금까지 아이돌 그룹이 천편일률적이고 10년 후에 보면 다소 민망한 스타일을 치고 있다면 샤이니는 다릅니다. 컨템퍼러리 밴드 컨템퍼러리한 컨템퍼러리 밴드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샤이니가 늘 강조하는 컨템퍼러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은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같은 시대의 그룹이 샤이니라는 뜻?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샤이니에게 컨템퍼러리 밴드의 뜻을 직접 들어볼까요? 타이틀이 컨템퍼러리 밴드인 만큼 음악에서는 물론이고 춤, 패션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컨템퍼러리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도 들어서 외워버릴 것만 같은 컨템퍼러리 밴드의 정의. 오뉴근의 말대로 이제 샤이니는 음악, 춤, 패션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라 해도 나에게 삶의 everything. 그룹 샤이니의 패션 정말로 멋있다. 막 이렇게 찬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유러피안 룩이나 이제 재팬 룩이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저희 샤이니만의 색깔을 담은 이제 유러피안 컨템퍼러리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러피안 뭐라고요? 컨템퍼러리.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유러피안 컨템포러리 룩을 지향한다는 샤이니, 속옷 또한 그냥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팬티도 참 컨템포러리하죠. 컨템포러리 의상과 더불어 샤이니가 유행시킨 최고의 아이템, 바로 막둥이 태민군의 바가지 머리입니다. 이미 중고생 남학생들의 30%는 이 바가지 머리를 따라했다고 하는데요.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머리 역시 태민군과 닮은 스타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트렌디한데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하는 건 좀 보게 되면 돼요. 라운드? 지금까지의 바가지 머리들은 주로 직각, 일직선으로 단조로운 감이 없지 않았다면 태민군의 바가지 머리는 약간은 둥근 라운드형 바가지 머리를 추구하고 있어 컨템포러리함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바가지 머리 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내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요즘 태민이 형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잘 어울리고 인형이 누나도 1년 했으니까 태민이 형이 일단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형 샤이니 활동 잘 하시고요. 나중에 공연 보러 갈게요. 바가지 머리 잘 어울려요. 태민 군의 헤어스타일이 지금 장안에 맞아요. 아.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기라기보다 이제 저한테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이 머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아마 이 찰랑찰랑 거리는 머릿결 때문에 곧 있으면 그 샴푸 선전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한번 겨냥한 샴푸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의 머릿결 관리법이 궁금하시죠? 네. 그 방법은 바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이런 머릿결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샴푸 모델 임박! 찰랑이는 태민군의 바가지 머리의 부드러움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래요. 샤방샤방. 쇼트 트랙 춤이라고? 네. 네. 그게 어떤 춤인가요, 그게? 저희 안무 중에 이렇게 딱 이러면서 나가는 춤, 쇼트 트랙 경기를 하듯이 다섯 명이 다 같이 쫙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이 저희 안무의 포인트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샤이니가 유행시킨 장안의 화제 쇼트트랙 춤. 일반인들도 쇼트트랙 춤 따라하기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멤버 중 키군이 정말로 가정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팀의 엄마예요. 엄마? 네. 어머니예요?
팀에 맞는 여학생 K. 팀에서 동생들을 가장 잘 챙겨주는 엄마 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만능이죠. 제가 사실 이제 멤버들을 챙겨주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태민 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밥을 데워주거나 이제 아침을 차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고 이제 태민이가 교복 바지 같은 걸 되게 구겨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구겨진 채로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서 다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 일어나 보면 키영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도 데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자카리스만 넘쳤던 모습과는 달리 의외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는 키군.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뜨거운 햇살 받으면서 샤이니하게 촬영 중입니다. 네, 다음은 네 인터뷰 하잖아요. 허리케인이 오는군요. 네, 다음은 저희들의 군무 촬영이 있습니다. 누나 너무 예뻐. 누나 너무 예뻐. 야, 누나 너무 예쁘다. 이런 거 해야 돼. 다음과 동시에 그동안 숨겨온 샤이니의 진가도 100% 공개된다고 합니다. 컨템포러리 밴드의 진수, 이제 진하게 느껴보실라오? 엠넷 와이디언스 시청자 여러분, 샤이니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에는 트렌드로 뜨는 스타들이 있는